맞죠? 그리고 경복궁을 준 거래요.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잖아. 얘들아, 경복궁 정말 큰 궁궐인 거 알아 몰라? 엄청 큰 궁궐이에요. 경복궁이 여러분 7777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10강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쵸? 자금성이 9999칸이라고 이야기해. 칸은요, 건물 한 칸, 이런 기둥 있죠? 건물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런 큰 건물 지으려다 보니까 나무 부족하겠니, 안 하겠니? 지금 21세기에 남대문 그거 불탔는데 그 나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합니까? 돈 부족하다 하고 양반네들에게, 특히 안동임 씨 이런 애들한테 뭘 얻어요? 뭘 구해요? 강제적으로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원납전 해석해봐. 야, 이렇게 왕실에서 경복궁 짓는데 너희들 돈 내주고 싶지 않니? 원하는 만큼 납부의 원납전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 당백전을 남발해요. 무슨 말이야? 고가의 화폐를 찍어내는 거죠. 당백전. 이 당백전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나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상평통보에 100배 되는 화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최고 화폐가 얼마짜리야? 아, 물론 5만원짜리 심사임당 아줌마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만원짜리 세종대왕이었죠? 근데 갑자기 뭐 광개토대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100만원짜리 지폐가 나온다라고 치자. 그쵸? 그러면 막 저기 막 어디 강남에 한 10살 먹은 꼬마애가 100만원짜리 들고 슈퍼마켓 가요. 편의점 가가지고, 아저씨 새우깡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는 얼마를 내줘야 되니? 99만 9천 얼마 내줘야 되죠? 택시 기본요금 올라가고 새우깡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막 얘들한테 세뱃돈으로 1,000원짜리 두면은 나 장난하냐고 찢어버리겠죠. 그쵸? 1,000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하나 바꾸려면 사각박스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 가치가 땅에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가의 화폐 당백쟁이 발행되면서, 당백쟁이 남발되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요. 물가 가치는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돼요. 충분히 시험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나? 자, 그리고 법전도 두 개나 만듭니다. 대전회통, 육전조례. 자, 흥선대군의 왕권 강화책 정리해보자고. 세도 정치를 끝장냈습니다. 그 다음, 능력위주 인사정책 과거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비변사를 철폐하고, 맞죠? 의정부 상금부 부활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뭐 했다?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남발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농민들 노역에 동원하겠죠? 농민들 입장에서 또 시발시발했겠죠? 경복궁 탈행 같은 거 너무 힘들다는 노래 나왔고요. 이해됩니까? 그래도 나무가 부족하니까 양반들의 묘지림 벌목한다는 거 알아요? 양반들, 야, 봐봐. 옛날 양반네들 풍수지리학적으로 너무 명당에다 자기 부모 묘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사 흘러내려오지 말라고 막 멋진 나무 막 심어놨겠죠? 근데 그거 다 밀어버려요. 양반들 막 거품 물겠죠? 우와, 하겠죠? 성묘 가가지고 이건 뭐야? 하겠죠? 흥선대군한테 대들 거 아니야? 대형군이 뭘 하게? 죽어있는 너희 부모 묘가 중요하니? 살아있는 왕의 궁궐이 중요하니? 할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 양반들이 묘지림도 벌목하고요. 당백전도 남발되고요. 원납전도 징수되고 농민들 노역에 동원시켰던 거야. 그리고 법전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뭐하고 뭐? 대전, 회통하고 육전, 조례. 지금 그 내용이 아마 선생님 교재도 다 있겠죠. 있겠죠.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